예, 안녕하십니까. 인포센스 TV 이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윤석열 인수위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성가족부 폐지가 바람직한지 여기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여가부를 폐지하려고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가부가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성가족부라는 그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여성가족부는 여성과 가족, 청소년 여기까지는 이제 있는데 남성은 철저히 배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 남성을 뭐 지원하거나 뭐 성인 남성을 위한 정책이 거의 없어요. 어쩌다가 얻어걸려가지고 이렇게 지원받는 거 빼고는 공식적으로 성인 남성을 위해서 뭔가 정책을 추진하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가부에는 여성, 청소년, 가족은 있지만은 남성은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 남성은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다. 한번 보세요. 이거 정책이거든요. 여성가족부에서 이제 하는 이제 정책들인데 양성평등이라고 하지만은 남성은 하나도 없어요. 보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여성. 여성한테 뭐 일하기 센터 운영하지, 뭐 여성 친화도시 운영, 뭐 여성 인재, 무슨 뭐 세계 한민족 다 여성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상대적 성차별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20, 30대 남성들은 이거 보면서, 우리 세금으로 하는데 왜 남자는 안 힘들어? 남자 자살률 장난 아니거든요? 그 청소년은, 여기 보시면은 청소년이지만 여기도 남성이라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청소년으로 뭉뚱그려서 표현을 해요. 이거는 그냥 청소년이니까. 이런 게 있고, 성인 남성 없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건 청소년이에요. 가족. 가족에도 남성은 없어요. 여기 양육비 지원제도, 국제결혼 피해. 오히려 이제 남성으로부터 피해받는 여성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더 많습니다. 한부모. 이것도 거의 다 여성이고. 그러니까 이게 거의 다 양육비, 뭐 채무불이행, 뭐 가족 상담 전화, 막 이런 것들이 아이돌봄 지원상 거의 다 여성을 위한 그 정책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것도 뭐 남성이 있긴 있겠지. 대부분이 여성이지만 이건 어쩌다가 이제 남성들이 얻어 걸려서 이제 지원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보호도 그 남자가 그냥 성범죄자들이 많잖아요. 남성이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여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남성 인권은 없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시겠지만은 뭐 폭력 예방, 뭐 여성 긴급, 뭐다 여성들을 위한. 그러니까 이게 여성가족부가 폐지하자는 논란이 일어난 이유가 성인 남성들이 이걸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 남자는 인권이 없나? 뭐 남성은 인권이 없나? 그러니까 이게 여성가족부가 여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남성들로부터 불만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거는 여성분들도 인정을 해야 돼요. 상대적 성차별을 유발한다. 여성가족부는 뭐 가족이라고는 하지만 진짜 뭐 남성에 대해서는 뭐 전혀 뭐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대적 성차별을 유발하고 있다. 그래서 논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성인 남성을 위한 정책은 거의 전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논란이 너무 일어나고, 뭐, 성평등 논란이 엄청나게 일어나요. 이 여성가족부라는
그 조직 때문에. 그러니까 남성을 위한 조직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2번. 여성가족부는 전국에 460개 정도의 이제 여성 단체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이 여성단체들 중에 이제 여성 활동가들 있죠. 이분들이 진짜 좀 논란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워마드, 메갈리아, 뭐 이런 단체들 있잖아요. 레드콜 페미니즘 단체들, 남혐하는. 그 남성, 한국 남성들이 혐오하는 그런 레드콜 페미니즘을 뭐 지지하고 뭐 인증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성 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 활동가들 중에서 워마드, 메갈리아 등 남혐하는 레디컬 페미니즘을 지지하고 인증하는 사례가 엄청 많았습니다. 뭐안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이 여성분들 중에서 이 워마드 메갈리아들을 남혐하는 이제 레드컬 페미니즘 지지하고 인증하는 사례가 엄청 많아요. 여기 보세요. 이 손가락 보세요. 이 손가락이 소추소심이라는 겁니다. 이 소추소심이라는 게 한국 남자들은 그 성기가 작아가지고 그 소심하다 막 이런 그런 능렬하는 그런 인증 손가락이에요. 이게 여군이거든요. 여군 부사관들이 이직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자 그런 겁니다. 여가부에서 이제 여성단체를 직감적으로 지원하니까 뭐 일자리 뭐 일하기도 하고 있고 뭐 강사들. 그러니까 여성단체에서 강사를 뽑아요. 이게 되게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본인들이 오히려 성차별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인권보호라고 하지만은 이게 남성 인권이 아닙니다. 여성 인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이렇게 돼 있죠. 남성 범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남자는 잠재적 성범죄자. 남자는 잠재적 성범죄자다. 막 이런 언급을 엄청 많이 해요. 이런 여성단체에서. 그러다 보니까 여가부 폐지하자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보세요. 남성 하나도 없어요. 정치 수많은 정책 중에서 남자를 위한 성인 남성을 위한 정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쩌다 얻어 걸리는 건 얻어 걸리는 것뿐이지. 예, 그리고 여성계는 민주당의 이재명을 제대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재명이 요번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이제 형수 욕설이라든가, 막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이게 형수 욕설이 되게 오해로부터 발생한 거잖아요. 이제 형수 욕설을 하게 된 계기가, 그, 자기 친형이 부모님 폐륜 욕설을 엄청나게 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찢는다라는 표현이, 그, 친형이 먼저 한 거예요. 그 친형이 자기 부모를 자꾸 욕하니까 원래 같은 부모잖아요. 그 성남시장을 양보를 안 해줬다고 이거 양보할 게 뭐가 어디 있습니까? 서로 하는 건데 이제 친형은 당시 새누리당
그쪽이었고, 이제 이재명은 민주당이었는데, 그 새누리당 그쪽에서 활동하는 친형이 이제 이재명을 엄청나게 욕을 하고, 그리고 본인 부모들까지 엄청나게 욕을 합니다. 이렇게 찢는다라는 표현이 그 형이 먼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다 참다 못하니까 이제 이재명이 형수한테 그러지 말라고 욕을 한 건데, 이런 논란이 있을 때 여성계는 이재명을 돕지 않습니다, 제대로. 이제 이때 당시에 형수 욕설 논란이 일었었을 때그 여성 커뮤니티에서 이재명을 비난하는 글들이 쏟아졌어요. 근데 여성계들은 민주당 내 당내 여성계들은 전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여성 이재명을 외면했다. 그러니까 같은 민주당인데도 벌써 이재명을 제대로 돕지 않아요. 이제 막판에 간신히 그냥 여성 커뮤니티에서 이제 반전 여론이 발생하면서 이재명을 갑자기 지지하기 시작했는데 제대로 돕지 않습니다, 이재명을. 그러니까 이제 여성가족부가 폐지가 되는 거예요. 왜 국힘당을 이렇게 제대로 견제를 못해가지고 이런 일을 발생시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성계는 그 민주당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여성가족부가 폐지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여성가족부가 폐지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런 수많은 여성 지원 정책과 청소년, 가족,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연 폐지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이거 없앨 수도 없어요, 하고 있는 일. 갑자기 없앨 수도 없고, 이 일을 그를 나눠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라고. 현실적으로 이거 안 돼요. 폐지가 못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 수많은 업무를 누가 다합니까? 기존 인력들한테 분배? 말이 안 되죠. 현실적으로 불가능.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뻔합니다. 간판 이름 바뀌고, 어느 정도 손 봐서 이끌어 나갈 거예요. 간판 이름 바꾸고 어느 정도 손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여성가족부에 있는 핵심 그 인력들 있잖아요. 중책들을 다 갈아치우던가 뭐 그런 식으로 아마 운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정책들이 좀 많이 바뀌겠죠. 좀 기존의 여성가족부를 많이 바꿀 것이다. 그러나 폐지는 할수 없다. 현실적으로. 이거를 갑자기 지원을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판 이름 바뀌고 어느 정도 손을 봐서 이끌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여성계들의 입지가 많이 줄겠죠. 그러니까, 왜 민주당을 이렇게 밀어주지 않았냐고, 제대로. 그러니까 본인들이 발등 찍힌 거예요. 여성가족부와 여성계는 자기 발등 찍은 거예요. 여성가족부와 여성계는 자기 발등 찍은 거예요. 이 대선 후보 때 여성계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나? 민주당하고 이재명을? 오히려 민주당을 더 위기에 빠뜨렸어요. 헛소리들을 막 늘어뜨려가지고. 이거는 진짜 자기 발등에 도끼를 찍은 거지, 이거는. 그리고 여기서 또 추가할 게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여성단체들이 보통 얘네들은 보라색이에요.
여성계가 활동할 때 보라색 피켓을 들어요. 그러니까 보라색 그런 뭐 피켓이나 뭐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그러면은 여성계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여가부 또한 보라색이에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여성가족부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디자인이 보라색이죠? 근데 여성계가 단체 활동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보라색 디자인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라색 디자인을 써서 시위를 하고 있다. 여성계들한테 어필을 하는 거예요. 여성계들은 보통 보라색 이렇게 시위를 하면서 어필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생관계예요. 굳이 이렇게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활동을 한다니까. 보라색 피켓 들고 시위한다 그러면 여성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은 그냥 한 몸체예요. 네. 진짜 솔직히 말해서 이 여성가족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제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책몇 권은 나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정책들도 많아요. 뭐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이 많아요. 이것도 적어야지. 그러니까 진짜 이런 논란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진짜 간단하게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성가족부 폐지 바람직한가? 아직 결정된 게 없어요. 논의된 게 없습니다. 판단을 할 수가 없어. 바람직한지 아닌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인수위에서 논의된 게 없대. 근데 일단은 폐지는 하겠답니다. 근데 그때 일단은 폐지는 하겠답니다. 결론이에요, 이게. 폐지 바람직한가? 논의된 것이 없어요.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폐지는 하겠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좋고 나쁘고 어떻게 판단할 건덕지가 없습니다. 논의된 것이 없어. 그러니까 제가 예상을 했잖아요. 폐지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간판 이름 바뀌고 어느 정도 손 봐서 일어날 거. 이 정도가 끝입니다. 이상 인포센스TV 이장이었습니다. 하고 계십니다. 제13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정에는 작은 공백도 있을 수 없습니다. 특히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 국민 안전은 한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합니다. 정부 교체기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안팎으로 우리는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신냉전 구도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국제 안보 환경 속에서 한반도 정세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최고의 안보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할 때입니다. 안보에 조그마한 불안 요인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 교체기에 더욱 경계심을 갖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국제 경제 상황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문제와 에너지 수급, 국제 물가 상승 등의 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면서 기술 패권 경쟁과 디지털 전환, 탄소 중립이라는 거대한 도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대외 위협 요인과 도전으로부터 국민 경제를 보호하고 민생을 지키는 역할을 다하면서 다음 정부로 잘 이어지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정점을 지나고 있는 오미크론을 잘 이겨내고 극복해야 하는 중대한 국면이기도 합니다. 정점을 지나더라도 위중증과 사망자는 상당 기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위중증과 사망자 관리에 집중한 의료 등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여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안보와 경제 안전은 정부 교체기에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협력하며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과제이며 정부 이양의 핵심 업무입니다. 이 부분에 집중하면서 각급 단위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우리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 원수이자 행정 수반,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습니다. 각 부처도 국정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면서 업무 인수 인계 지원에 충실히 임해주길 당부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 시행령을 의결합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늦게 시작한 발걸음이지만 2050 탄소 중립 선언 이후 매우 빠른 속도입니다. 지난해 P4G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최대한 의욕적이며 도전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 중립을 법제화한 국가가 되었으며, 오늘 시행령 의결로 본격 실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탄소 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완비된 만큼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역 단위까지 탄소 중립 이행 체계가 촘촘히 구축되길 기대합니다. 2050 탄소 중립은 인류 공동체의 생존을 위한 국제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면서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정부의 의지만으로 이룰 수 없는 대단히 어려운 도전 과제입니다. 다행히 우리 산업계와 기업들이 ESG 경영과 RE100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산업별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술 혁신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들이 무거운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할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탄소 중립 활동에 동참하고 있는 국민들의 참여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종교계, 시민사회, 지역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탄소 중립 실천 운동에 기대가 큽니다. 국민들의 작은 일상의 변화가 인류 공동체를 구하는 위대한 실천이 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